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김상욱입니다. 분자 진화학, 생물정보학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물정보를 프로세싱해서 어떤 진화적인 것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질병, 원인이 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보학, 인포메틱스라고 하면 다양한 정보를 축적, 가공, 그다음에 유통, 분석 이런 걸 하는데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그게 생물 정보. 그러니까 그게 DNA 정보, RNA 정보, 그다음에 의료 정보. 그래서 환자가 왜 병원에 왔는지, 그다음에 어떤 의료 기록을 분석하면 그 생물 정보를 이용해서 알맞은 치료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명의 정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예전에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혹은 모양, 모습 이런 것도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다양한 변종이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서열, 정보를 분석하면 거기에 대한 백신,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생물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인간으로 볼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생물체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생물의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때 사람들은 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전자 안에 생물 정보가 보통은 저장이 되고, 그 유전 정보는 온몸에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얘기해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심장을 바꿔낀 게 사람이냐, 뇌를 바꿔낀 게 사람이냐 하는데,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이 겪은 생활상, 이런 것들이 다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단순히 뇌만 바꿔꼈다고 해서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같아야죠.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인데, 우리 반에 한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수학 시간에 다 엎드려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린 친구들인데, 너무 불행하다. 이 친구들을 좀 해방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했던 생각이 한두명 정도만 수학 공부 좋아하고, 잘하니까 공부시키고, 나머진 다 나가서 뛰어놀아라. 그리고, 저녁 때, 니네 이제 침 혹은 피 조금 뽑아가지고 거기서 항원항체를 찾은 다음에 아까 신나게 놀았던 고등학생들한테 면역 주사를 주면 왠지 집에 가서 공부책을 딱 폈을 때 복습하는 느낌. 이게 되게 황당한 소리로 들릴 것 같지만 현재 사람들이 바이러스 백신, 그다음 항체 연구에 비슷한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혈액 내에서 항체를 찾아서 그걸 치료제로 쓴다든가, 바이러스의 DNA나 RNA를 학습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면 몸속에 면역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랑 비슷한데, 면역 기억을 할수 있다면 왜 수학 정석 기억도 못 만들어내겠는가? 그걸 하면 이 세상의 고등학생을 다 해방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화 관련돼서는 션 캐럴 교수가 쓴 Making of the Fittest, 한글 제목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진화의 증거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DNA의 서열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종간에 크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중요한 진화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권더 추천하고 싶은데 마이클 샌델 교수 있습니다.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썼던.
그분이 쓴책 중에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화에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 뭐 어떤 DNA 조작을 통해서 더 완벽한 인간이라는 걸 만드는 건 허상이다. 결국은 진화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책인데 그책 추천하고 싶습니다. 션 캐롤. 예, 위스콘신 대학의 진화학자인데 이보 디보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보 디보가 뭐냐면 이볼루션, 진화와 디보, 디벨로먼트, 발생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진화 증거를 발생 생물학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DNA의 어떤 변화들을 이용하면 종간의 차이나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업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추천합니다. 예. 제 강연은 생명의 나무 분자 유전학이라는 제목의 강연인데요. DNA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알기 어려운 진화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하는 강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진화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종간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서 그 종간의 특징을 분석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DNA 서열을 증거로 바탕으로 어떤 사람의 질병이 더 취약하고 어떤 식으로 문화나 환경이 그 사람의 변이에 영향을 주는지도 나타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서열을 분석을 해보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고 어떤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면역적으로 취약하거나 어떤 백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러스의 서열 진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 결국 진화는 DNA나 RNA 같은 유전 정보의 차이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제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